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통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박 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기금과 관련해 추가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626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404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설치 사업비를 부풀린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 추모 행사를 위해 금강산 방문을 추진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북한이 입경을 거부하자 방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철회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